오늘은 하늘이 흐립니다. 이나야, 너 이제 158일이야. 엄마들 모임 집에 가가지고 요거랑 탐나가지고 당근을 해왔습니다. 요것도 진짜 상태 좋은데 반값에 했고요. 요것도 반값에 했어요. 지금 이나가 너무 잘 놀아가지고 이제 엄마랑 놀고 싶어? 엄마 없이 못 노는 조이만 이나. 좋아. 저 분명 방금 씻었거든요. 이나 제발. 야채 추가했으면 좋겠어. 엄마 다 먹었어. 이나 지금 똥 싸고 있지? 지금 똥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. 완전 갈아줘요. 짜자. 짜자. 두근두근. 똥이 터지지. 똥. 나왔다 똥. 은근 잘 가. 다 붙여. 다 붙여. 그리고 어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갔다 왔는데 아니 괜히 엄마들이 백화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유아휴게실이 진짜 잘 돼 있고 그 주말에 신세계 강남보다 압구정 현대가 그 엘리베이터 타기가 더 수월했어요. 어제 딱히 뭘 사진 않아가지고 그 주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나 옷을 샀거든요. 이나 옷 한번 자랑해볼까? 근데 애기 옷이 저는 거의 맨날 뭐 3만원 정도 선에서 사거든요. 혹시 백화점이랑 브랜드는 다른 게 10만원. 아 진짜 비싸요 애기 옷. 포모 너무 귀엽죠? 귀여워 귀여워. 그리고 요거 모자랑 요구르트 아줌마 같아요. 요구르트 하나 사세요 해주는 아닌 것 같아. 나는 세탁 돌리고 내일 입혀볼게요. 이쁘다. 근데 진짜 이거 재질은 완전 좋은데 진짜 비싸긴 비싸다. 아 그리고 옷은 미리 구매하지 마세요. 친구들이 선물을 옷을 많이 해주고 또 미리 사면은 안 좋은 게 이 아기가 크는 개월수랑 그 계절이랑 맞지가 않아요. 그렇게 맞지 않아 버리면은 그 옷은 그냥 빨래만 해놓고 못 입게 됩니다. 이나 야구르트 아줌마가 돼버렸어. 이나 재우고 청소 좀 해야겠어요. 집이 말이 아니야. 이나 봐봐. 이나가 봐. 되짚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쉽지? 할 수 있겠어? 제발 빨리 해봐. 너가 해야지. 안 돼. 너가 해야 돼. 되짚는 건 너가 해야 돼. 되짚어 보자. 하나 둘.
되겠어? 오유오유 다시 한번 오유 염차 염차 염쪄서 안 해? 염차 염차 요거를 이렇게 해서 봐 이나 거울 봐봐 이렇게 해서 어? 이렇게 어? 이렇게 하는 거야? 됐지? 아이고 진짜 할 줄 알아요? 할 수 있어? 오케이 할 수 있어 조이나 커피 사러 가자 잠깐만 오늘 진짜 기분이 너무 신나. 네, 그 집 밑에 커피 하나 사고 그리고 그 카드 내일 배운 카드가 그 우편함에 있거든요. 그거 가지러 갑니다. 더운지 표정이 안 좋아요. 아니면 햇빛인가? 됐어? 더운가 봐. 녹아 버렸어. 바닐라 라떼 유목민이거든요. 여기 커스텀 라떼 한번 드셔보세요.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이나, 오. 이거 갭에서 주문했는데, 갭은 한 옷이 3만원대더라고요. 오, 이쁘다, 이거. 너무 이쁜데요? 이렇게. 박스 좋아? 100화점입니다. 뜯는데 이제 입어도 돼. 이쪽 그거 줄 씨 안 할게. 되겠다. 이거 안 돼. 그쪽은 왜 실버 그러? 여기 너무 여러 좋은 거. 나 언제 나갈까? 이거 입고. 그거 입고 나가면 진짜. 이거 금방 아가씨 뽀용 하겠다. 아니 원래는 이거 농협 그 내일 배움 카드로 그 편집을 배우려고 했는데. 이게 제가 원하는 기간은 인원 미달이어가지고 폐강이 됐고 제가 한 다음 회차를 다니기에는 그때는 여름 휴가예요. 휴가면은 또 그만큼 빠지면은 그게 출석률 80%가 안 되면은 그 지원을 못 받아요. 지원 못 받는 그 돈이나 그냥 1대1로 듣는 돈이나 비슷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숨고 어플에서 그 1대1로 그냥 편집 레슨을 받으러 갈 거예요. 학원에서 일주일치를 들어야 할 거를 지금 3시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와,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고 이걸 독학을 어떻게 하지? 친구 만나요 친구. 이나 너무 신난다. 오늘은 그 아파트 동네 친구가 와요. 이나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태어났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잠깐 이나랑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이나 잘 것 같다. 뭐야 바로 자는데? 뭐지? 까꿍. 아니 집에 다 오니까 눈을 떠버렸어. 이나. 목욕해야 돼요. 말해서 잘 담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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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아이고, 좋지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요. 내일의 육아를 시작합시다. 내일은 뭐 할까?